저는 영화사 진진의 김난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도 영화관에 갔었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가고 있습니다.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관에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저희가 수입하고 저희가 배급하는 영화가 여전히 영화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 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러 또 영화관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는 지인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하는 영화는 너네 영화는 언제 개봉해?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영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영화를 하고 있지? 근데 제가 저희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은 이렇게 불립니다. 다양성 영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양성 영화는 되게 다양한 영화처럼 보여지지만 다양성 영화로 불려지고 있는 영화들 중에는 원스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원스는 저희가 수입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회사가 주인이기도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 영화들 중에 뭐 미라클 벨리에랄까 아니면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지슬이랄까 이런 작품들이 다양성 영화라고 불리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 다양성 영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말이기도 하죠. 그 다양성 영화라는 말 자체는 2004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해야 할 영화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했을 때 다양성 영화는 이런 이런 영화라고 얘기하고 지원을 하기로 하자. 지원에 대한 기준들을 좀더 선명하게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다양성 영화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가 개봉했던 지슬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의 내리고 있는 것들 중에 대규모의 제작비가 투여된 상업 영화하고는 달리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독립 영화, 예술 영화,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칭이 되어 있는 영화들이 다양성 영화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소수의 관객 수만을 전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예측되고 또 상업적으로 계획되어진 영화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봐줄까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영화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봐? 그거 누가 보고 그러면 내가 본 영화가 이거 다양성 영화야? 라고 관객들 혹은 아는 지인들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 관객들은 저는 다양성 영화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양한 영화가 있는데 내가 오늘 좀 특이한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괜찮더라. 뭐 그런 영화들도 보는 사람이 많아라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들었지만 약간 뼈아프게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도 제가 저희 영화에 초청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영화를 개봉했을 때. 그랬더니 아주 친하게 아는 친구가 야, 이 영화를 여기서 개봉한다는 걸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온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좀 당혹스러우면서도 내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구나. 내가 다른 종류의 시장? 다른 종류의 영화 쪽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게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자격지심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많은 사람이 저희가 개봉하는 다양성 영화들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기회가 없기도 하고 또 기회를 떠나서 나 보려고 했는데라고 하지만 또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거보다 난 이거 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다양성 영화라고 말해지는 소위 말해서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고 또그 꾸준히 만든 걸 소개하고 그래서 누가 만들고 누가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다양성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흔히 말해서 이제 영화제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1차적으로 다양성 영화들을 관객들이 만날 수 있고 또 다양성 영화를 만든 제작자, 감독들이 영화제에서 먼저 관객들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게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죠.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영화제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거는 저희 나라의 대종상이랄까 뭐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그 영화상을 주는 곳인데 이거와 별도로 영화제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 영화제는 깐느 영화제랄까? 왜냐하면 깐느 영화제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또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윤여정 선생님이 또 그 미나리가 아닌 다른 영화로 상을 받은 수많은 영화제들이 있어요. 그 영화제들에서 먼저 이 다양성 영화들이 관객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영화제들 예를 들면 뭐 2월에 열리는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은 수입하고 배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일터이지만 관객들은 그런 곳이 영화들을 만나는 좀 독특하지만 그 생각할 거리가 있거나 독특한 재미를 주거나 낯선 재미를 주는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제 영화제들입니다. 그래서 깐느 영화제, 뭐 베를린 영화제, 뭐 이런 많은 곳에서 상을 받았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카데미 영화는 알겠는데 아카데미는 영화제야, 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카데미는 축제이긴 하나 그거는 이제 상을 받는 곳이고요. 영화제는 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소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 영화들, 저예산 영화들이 관객과 우선적으로 만나지는 곳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부산 영화제도 있고 전주 영화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국제 영화제들이 있는 곳에서 이 다양성 영화들이 우선적으로 관객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영화들이 영화인들이 만나기도 하고요. 영화인들이 내가 만든 영화를 가지고 이것을 극장과 다른 곳에 소개해줄 배급업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감독은 자기의 다음 영화를 제작해줄 제작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제작자는 내가 다음 영화를 제작하고 싶을 때 그 영화를 또 가장 잘 이해하고 같이 기획해서 만들 만한 감독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제작자나 감독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영화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을 만나야만 영화는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감독도 관객들을 만날 때 기뻐하고 제작자들도 관객들을 만날 때 기뻐하죠. 저도 좀 더 많은 관객들이 제 영화를 혹은 우리 회사의 영화들을 만나주고 또 얘기해 줄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는 영화제에서 관객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은 굉장히 낯선 즐거움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 영화들이 보통은 이런 영화도 있네 라고 하면서 관객들이 하는 반응들은 영화제에 오는 관객들 중에 대부분의 관객들이 또 영화를 좀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죠. 그 많이 보는 분들, 한 편 더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들보다 나 영화 좀 좋아해. 그래서 한 편 더 봐.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객들이 원하면서도 또 원하지 않는 것이 낯선 즐거움인 것 같아요. 뭐야? 막 이러면서도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불편한 영화도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 또 기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극적인데 혹은 또 폭력적인데 그 이게 폭력적인가? 폭력적인 장면이 한 편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 굉장히 폭력적이야 라고 말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관객들이 반응하는 그런 반응들은 감독과 제작자들에게 이런 영화 어디서 봐야 돼? 다양성 영화를 만드는? 누가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화제에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 어떤 피드백이랄까요? 주고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성 영화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지점들을 언제나 전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존의 이 관계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기존의 부부는, 기존의 부모와 자식은, 기존의 우정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장 많은 새로운 시선이 얘기되고 있는 게 가족이라는 것인 것 같아요. 가족이 그것만이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지 않아? 뭘 말하는 건데? 라고 얘기할 때 최근 한 3, 4년 동안 가장 많이 새로운 시선들을 제안을 했달까?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성 역할, 그리고 가족, 이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얘기가 되면서 관객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영화제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정식으로 관객들에게 영화가 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는 이런 멀티플렉스, 그 다음에 각각의 상영관에서 개봉을 하는 시점에 중요한 그 사전에 약간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제는. 그래서 영화제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결과가 안 좋은 영화들도 있지만요. 영화제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꼭 봐야 되는 영화일세? 라고 입소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화들이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양성 영화들은 그렇게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한 출구가 되고, 그 영화제에서 또 새로운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걸로 이미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라라랜드랄까, 아니면 위플래시 같은 영화도 썬댄스 영화제에서 단편이었던 작품이 그 다음 해에 위플래시의 장편으로 바뀌었고, 그 감독이 그 다음에 굉장히 큰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처음으로 소개된 영화제는 미국의 독립영화제, 가장 큰 독립영화제라고 말할 수 있는 썬댄스 영화제의 단편으로 소개됐던 작품들이 그렇게 관객들의 반응을 얻고, 그걸 본 제작자가 이거 단편이지만 너무 아까운데 장편으로 제작해도 되겠어 라고 하는 영화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를 들면 그곳이고요. 영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저 감독은 정말 이제 블록버스터 만든 상업영화 감독이지 라고 말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도 메멘토라는 작품이 썬댄스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소개가 돼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선으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영화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영화들의 시작들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상업적으로 안 되겠어, 이런 영화를 누가 보겠어 라고 하는 제약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같이 제작해 줄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양성 영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양성 영화라고 하는 영화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하지만 그 영화는 사실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다양성 영화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또 다양성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미나리와 기생충도 다양성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보고 300만이 보고 1000만이 보는 영화는 다양성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걸 왜 다양성 영화라고 말할 수가 없니? 라고 하면 관객수 때문입니다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영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디펜던트라고 말하는 이 다양성 영화는 보통 독립영화라고 말해지는데 한국 독립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냥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인디 영화라고 독립영화라고 말해지는 것은 헐리우드의 그 큰 스튜디오들이 대형 제작비를 가지고 만드는 영화 외에 바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자본이나 기타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좀 독립돼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이제 독립영화나 인디영화라고 말해줬던 것들이 전통이 있죠. 그런데 지금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경우는 미나리는 한국영화 아니지요. 미국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영화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어떤 그 독립된 자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그런데 이 미나리란 작품이 그 다음에 기생충이란 작품이 미국 관객들한테는 다양성 영화예요. 미국 관객들은 낯선 영화거든요. 뭐지? 우리나라 관객들한테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의 신작이죠. 그러나 이걸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 시작했을 때는 역시 이제 알아봐 주는구나 이럴 수 있지만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세계 사람들이라는 건 영화를 많이 보는 일반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의 관객들 중에 나는 영화를 좀 보러 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보러 가지. 영화관에. 그렇게 했을 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재밌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데? 한국의 가족 이야기인데 두 가족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했을 때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데? 근데 이거 재밌는데 어디가 재밌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입해서 배급하는 영화들 중에 독일에서는 1등한 영화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봐요. 그럼 다양성 영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당연하진 않은데? 그래? 이게 어떻게 당연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 것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작품들이 다양성 영화에는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이나 미나리를 가지고 다양성 영화를 설명하면 그게 무슨 다양성 영화인데? 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보면 다양성 영화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양성 영화들이 근데 왜 필요하지? 영화는 사람들이 안 보면 그냥 안 보는 거지. 뭘 다양성 영화를 꼭 봐야 돼. 다양성 영화 왜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저는 꼭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옛날에는 이런 류의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는 제 인생에 되게 좋은 영화로 늘 남아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뭐 E.T.랄까 또 폭력적인 영화이죠. 대부랄까 이런 영화들이 저도 역시 저에게 중요한 어떤 과거의 영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영화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가 E.T.만 좋아한다든가 대부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전환점을 줬던 영화들 중에 하나다. 영화관을 자주 가게 만든. 대부라는 작품을 제 개인적으로 다양성 영화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된 계기들 중에 대부의 어떤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대부라는 영화를 즐겨봤고 또 남들이 다 보는 영화를 즐겨봤고 E.T.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봤던 영화죠. 그 영화를 즐겨봤던 저는 이제 대부라는 영화를 봤던 제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지만 만 명이 겨우 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하고 저희가 배급한 작품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는 사람들이 이제 그 뮤지컬 영화 다시 개봉해 근데 왜 포스터가 틀려? 라고 얘기하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이 대부라는 영화 제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생각하면서 대부가 생각이 났어요. 대부는 저는 마피아 이야기인데 굉장히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하고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는 저에게 어떤 영화로 점점 좀 더 구체화됐냐면 미국에 넘어간 이민자들,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어떤 그 가족 이야기, 살아남기 위해서 범죄와 연결됐던 그러나 가족은 최대한 아름답게 꾸리고 싶어 했던 한 마피아 가족의 이야기로 저는 이제 좀 더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영화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다양성 영화들을 독립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대부에 대해서 생각했던 생각들이 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풍성해졌고 그런데 레미제라블 역시 지금의 프랑스 사회의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미제라블이라고 감독이 영화를 빅톨 위고의 원작인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명을 왜 썼을까라고 봤을 때 보면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그 동네 실제로 프랑스 외곽, 파리 외곽에서 뭐 십몇 킬로 떨어져 있는 동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 프랑스 사람이 아닌 정말 그 아랍 이민자들, 아프리카 이민자들로 동네 모든 구성원들이 동네 주민이 되어 있는 그 동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이라고 말하는,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좀 넓어지고 있죠. 좀 다양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또 갖게 해줬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서울, 근교,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어디, 그리고 전라도 어디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나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있죠. 잘못했다기보다는 잘 몰랐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일이 계속 저는 좀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E.T.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서 제가 4, 5년 전에 저희가 켄 로치 감독의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작품을 저희가 배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나도 다니엘 블레이크다라고, 내가 다니엘 블레이크네, 이거 영국에서 일어난 일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지만 우리 현실 같아?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성 영화들이 5만 명이 넘으면 정말 많은 관객이 봐준 거예요. 5만 명이. 이 영화 어디서 해? 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을 5만 명이 보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 블레이크는 그 어려운 시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국민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로 피로감에 있었을 4, 5년 전에 그 12월에 저희가 연말에 개봉을 했는데 그때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프기도 했고 너무 좀 위로도 받았다 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는데 E.T.를 좋아했던 제가 나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는 곳까지 언제 왔지? 이곳이 옳고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작품들을 손해는 이제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손해 볼 줄 알고 샀지? 근데 이 영화는 그러면 나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무슨 매력이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 시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나도 시민인데 내가 어떤 현재 2021년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세금도 제때 냈는데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일자리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소속이 돼 있는 공동체 시랄까 국가는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 블레이크가 얘기하고 있는 나를 동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번 만큼 냈고 나는 최대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근데 나를 폐기 처분하지 말라는 나는 그 누구도 아니다. 나는 뭐가 아니고 그냥 나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다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이야기는 굉장히 적절하고 나에게도 유효하고 나에게 저런 미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우리도 좀 다르지 않구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소외되고 배제되어 가고 있다고 그리고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할 거리가 많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든요. 부자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부자를 돕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더라 라는 굉장히 작지만 큰 이야기들이 그 영화에 담겨 있었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저희가 무슨 행동 강령을 이렇게 액션 플랜을 짜서 이 행동 여기에 맞춰 행동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영화를 수입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그냥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지만 영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이익도 나고 사람들에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나한테도 좋다. 내가 이런 류의 영화를 더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좋겠구나라는 희망과 용기를 또 준 작품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영화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저에게 이롭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롭고 그리고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다양성 영화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해서 굳이 교과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뭐 생태계가 왜 다양해야 하는지 그러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는 너무나 많은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또 경제학자들과 또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런데 다양성 영화들이 어떠한 변화들을 주냐면요. 기생충 같은 영화가 미국에서는 다양성 영화일 수 있다. 근데 기생충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가 아니죠.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아카데미상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영화들을 상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개봉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개봉하면 되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당연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 미국에서 정식으로 개봉을 했고요. 정식으로 개봉하면 아카데미의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쨌든 나갈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외국어 영화상을 받아야 되는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해 최고의 영화상을 미국 영화가 아니고 한국어로 돼 있는 영화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민족,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라고 막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민자들의 영화, 이탈리아 사람이거나 스페인 계통의 멕시칸 이 언어를 쓰는 작품들이 작품상을 받은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아의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거죠. 저는 이거는 어떤 하나의 틀이 깨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 힘, 그다음에 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떠나서 외국어로 된 영화가 미국이라는 곳 중심 한복판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은 최고상이거든요. 그걸 받았다는 것 자체는 어떤 틀을 하나 그냥 기분 좋게 부셔준 거죠. 그 틀은 부셔질만 하니까 부셔진 거지 않을까요?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물론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 예외라는 것이 존재했던 부분 때문에 가져오는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이 다양성 영화들이 가지는 한국에서 다양성 영화를 내가 왜꼭 봐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봤을 때는 미나리라는 영화가 그다음에 미나리라는 영화는 미국 자본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양성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나 주인공이 다 백인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 정도가 백인이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인이 몇명안 나오는데 미나리라는 영화가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상을 받았다는 건 역시 기분 좋은 변화다. 그 변화에 우리가 관계돼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좋은 일이겠습니까? 뭐 기분 좋은 변화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균열이 생긴다는 것, 어떤 것이 깨진다는 것,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이 소통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어떤 것을 넓혀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거는 역시 기분 좋은 변화다. 다양성 영화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죠.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지만 가끔 저희는 저희가 가끔이 아니라 저도 가끔 제가 백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미국 역사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유독 미국 역사 내가 꿰뚫고 있지? 뭐 이럴 때 어머 난좀 이상해. 제가 많이 접한 것,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다고 접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영화들 중에 다양성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시도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코미디와 스릴러의 장르를 합쳐놓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뭐 영화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뭐야 다큐야 드라마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도들을 하고 그것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끝까지 해보고 싶어 이 얘기를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곳에서 그걸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저예산 독립영화에서만 좀 가능한 왜냐하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작품들 중에 다양성 영화들이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다양성 영화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예로 여러분들이 즐겨 보셨을 것 같은 왜냐하면 많은 수요 관객들도 봤으니까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태리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작품이 있는데 그 전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한국어판, 일본어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판, 한국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일본판이 있어? 네,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해서 저희가 배급을 했고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는 만화가 원작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소규모의 제작이 돼서 만들어진 상 저예산으로 만들어져서 30개관에서 개봉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을 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작게 개봉을 했었어요. 그리고 만 명이 채 안 들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저희가 이 영화를 수입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걸 누가 볼까? 아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벼농사를 짓고 집에 들어와서 밥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급자족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쌀을 씻어요. 그리고 쌀을 씻어서 또 밥을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영화를 쭉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화가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먹는 걸 그냥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한 30초에서 1분을 그냥 거의 다 보여주는 영화인데 결국은 이 영화는 현재 저희로서는 스테디셀러가 됐는데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본 이제 한국의 제작자, 프로듀서와 감독, 임순례 감독님이죠. 영화 한국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렇지만 한국으로 바꾸려면 한국의 지금의 현재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화가 어쨌든 저는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의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그 관동 대지진, 도호쿠 지방의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불러왔던 도호쿠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출발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아니 거기 방사능으로 다 오염될 수도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맑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영화가 위선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를 만들게 된 원작은 만화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는 만화가 원작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란 만화가 원작이고 이 만화를 그린 그 작가가 이 도호쿠 지방의 출신 작가예요. 동경 생활에 지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급자족하는 이야기를 자기 그냥 일상을 만화로 그린 건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결심을 한 건 영화 감독인 이제 주니치 감독이 일본의 주니치 감독이 대지진 이후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동네가 된 곳 그곳 물 좋고 또 산 좋고 사람들도 좋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갖게 된 실망감 절망감 이런 것들에 대한 위로로 만들어진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인데요.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원작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아는 분들은 그 뒤에 방사능, 원전, 그리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대지진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희망을 주려고 만들어진 작품인데 우리에게는 그리고 저예산으로 그런 영화 왜 만들어? 라고 하는 그 영화 그런데 만들어야겠네요. 지금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만들어진 그 영화가
2019년, 2018년에는 한국의 위로가 되는 작품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뭘까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근데 그게 나도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꼭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성실하게 하면 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들이 사실은 완성이 된 순간부터는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그 다른 나라에 가서는 블록버스터로 변신할 수도 있는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래 우리도 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해서 결국은 소통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고 공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다양성 영화들이 해주고 있는 역할들 중에 하나여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만남,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불편한 만남들이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난 그 영화 그때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왜 자꾸 그 영화 생각나지? 라고 하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변화의 시작들이 좀 더 기분 좋은 만남이나 좀 더 다양한 만남들을 갖게 해주고 이해한다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서로에게 그럴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성 영화에 대해서 너무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에도 기여하고 한국 영화의 다양성은 결국은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게 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혐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기다려주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